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이 차의 자신감이 제가 하늘을 찢습니다. 이 차 제가 솔직히 2007년식 소나타 엘레강스 모델인데 제가 이거 수출 보내려다가 저희 구독자님들 먼저 이 차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그리고 잠깐 제가 페이스북을 라이브로 켰었는데 지금 완전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도중에도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최대한 이거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2007년식 소나타 한번 보시죠. 이거 저한테 이제 산타페 얼마 전에 사가신 고객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 문의하셔서 이거 제가 메일을 한 건데 정말 자신이 있어서 제가 지금 빠르게 따든 거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거 먼저 찍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거 기본 광택만 내놓은 건데 이렇게 깔끔합니다. 은색이라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죠. 오, 굉장히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 요거 지금 영상 진행하면서 한 100번은 할 것 같아요. 요 타이어 이 손가락 다 들어가. 이거 마디 반이 들어가요. 이거 90 스레드 상태 90% 이상 살아 있습니다. 휠 생활 기스 조금 있는데 뭐 07년식인데 이 정도면은 요 타이어 요 털 봐. 털까지 다 살아 있어요. 한올 한땀 다 살아 있습니다. 털이 지금 알려주고 있죠.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은 전동 시트 있고요. 07년식 치고 굉장히 옵션도 괜찮습니다. 키도 두 개. 아까 키 제가 막 돌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너무 자신 있어서 이렇게 좀 오프닝을 해봤고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334km 수출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차량이에요. 그래서 키로수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PC에 눈밀러 그리고 뒤에 이제 고속도로 달리실 때 뒤에 하이빔 쏘면 이제 눈 부실 수 있는데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방지하는 눈밀러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라이트 이렇게 요거만 켜놓으면 이제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자동으로. 네. 그 다음에 오토 레인 센서도 있어요. 오토 레인 센서 요거 이제 뭐 비가 오면은 센서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강수량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강수량에 따라서 이제 그 와이퍼를 껐다 켰다 자동으로 하는 오토 와이퍼 달려 있고요. 열선도 운전석 조수석 다 달려 있고 운전석 조수석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독립입니다. 여기 양쪽 독립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듀얼 에어컨. 가죽 상태도 굉장히 07년식인데 깔끔해요. 이거 솔직히 우리 고객님이 너무 아까워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산타페가 필요하셔서 이거 사가셨는데 이거 저한테 주시고 사가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진짜 너무 아깝다고 자랑을 좋은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 흠이 있었다면 여기에 좀 까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 말끔하게 저희가 도색 다 해놨습니다. 까진 거 다 해놨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정말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요 정도 가격이면은 우리 저 어머니 아버님들 운전 연습용으로 이렇게 사드려도 되는 부담 없는 가격이고 300만원이면은 거의 거저입니다. 저 진짜 페이스북 라이브 키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6분 켰는데 와 이거 빨리 보시면은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은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300이고요. 300에 요 정도 차 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 정도 관리를 해온 차를 구한다는 게 지인분들한테는 그냥 좀 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굉장히 깔끔한데요.
문의 빠르게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매일매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출고 영상이랑 이제 차량 소개 영상을 하고 있는데 보시고 문의 많이 주시고요. 라이브도 지금 할 생각인데 시간이 좀 안 맞는데 라이브 되도록이면 하도록 한번 노력을 시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다도니차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도니차 이범이었습니다.